empty valleys, through the coldest of nights, make the way clear and straight to the dawn's early light. Lead me to the still waters, flowing my fields of peace, where the shadows hold no dangers and my fears, my troubles cease. It's a narrow road, but I'm bound to go. 아이들이 키스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왔으면은 느끼지 못했을 역동과 에너지를 석한제 교회 분들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뒤에서 다 챙겨줘야 잘하는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 가능성을 더 크게 되었습니다. It's 너무 적응을 잘하고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잘하고 있어요. 평소와 같은 질문을 한 적 있는 애들이 갑자기 혼자 영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좀 편해졌나?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되게 밝아요. 그냥 저한테 그냥 막 좀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열린 마음, 환영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태국 기독교인들은 한 50만 명 정도 추산을 해요. 그 기독교인 중에 85%는 전부 다 산족 원주민이나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농민들, 노동자들, 계층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 수준에서 태국의 기독교인은 뭐냐면 가난하고 못 배워서 선교사들에게 외지하고 돈하고 사는 사람들. 16년을 성경을 배우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뭔가 영향을 미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크리스천이 되었거나 크리스천이 잠재적인 기독교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정말 큰 어떤 열매 중에 하나가